그렇죠. 홍구가 일방적으로 이득 보는 전투 장면이 자주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레인 스테이지부터 교체 기용을 한 게 아니라. 네. 어? 톡톡 잘 때려줍니다. 개발! 홍구! 저마도 안 썼어요. 네. 들어가는 거를 좀 간과했던 것 같죠, 퍽지가. 그래서 그냥 풀콤보를 너무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쉔의 폭딜이 들어가는 걸요? 네. 예측 못한 데미지. 아니, 실수도 나온 거.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실수가 나왔죠, 지금 역시. 네. 이거는 실수가 나와야. 오! 이렇게! 무리하기는 이게. 근데 나온 아직 안 끝났다, 동태!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탈출! 메리오다스 포탑한테 네. 맞는데. 캡스 쪽으로 튀겨! 그래서 이게. 누가? 캡스 잡고! 그래도... 그리고! 기립박수 나왔습니다! 버팔로! 본인 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쪽에서 잘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도발 긁고 멜리오다스까지 왔죠? 이거 멜리오다스가 네. 완전 네. 멜리오다스가 완전 죽었어요! 이거 통보 정말! 기민하지 못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밟지 충돌을... 못하면 고장날 때가 있는데 네. 그렇죠, 충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숨어있는 선수 그런데... 찾았고요. 이게 다른 것보다 바쁘게 하게 되고 밟고 있어요. 오대요. 풍부 열차가 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릉부릉이에요. 차의 성능이 맞춰주고 있어요. 그렇죠. 뒤로 뱅킹 전혀 아니고요. 뒤로 한번 파자. 렉사이징 있어요. 자, 누구 있어요? 네. 풍부 3대 스킬 맞습니다. 계속 네. 밟아요. 악세 또 악세. 그래도 속도가 나와요. 양코스 오 제로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울프가 저런 선수 처음 봤다고. 양코스 이번에 전멸도 없는 쥐! 쉔 6이에요. 네. 뭐 이거 그냥 뭐 때려잡으면 꼬리치기. 네. 꼬리치기 하는 네. 그냥. 한번 꼬리면 꼬리면 뭐가 양코스 궁도 안 썼어요. 궁도 안 썼어요. 그렇죠. 멜리오다스 궁도 안 썼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깝다. 궁을 아깝다. 와 이거를 와 제로다스 궁도 안 썼어요. 궁도에 시속 300km. 대형이 뭐예요? 대형이? 네. 두키 2키를 추가할 때에 궁이 필요 없어. 너는 궁도 아까워. 와. 벤츠랑 지금 들썩들썩입니다. 돌아온 멜리오다스. 네. 그리고 아껴놨었던 이런 거. 죽여라. 캡처한테 살아갈 수 있으면. 하지만 이거는 상관없죠. 키디. 그렇죠. 상관없어요. 미드 포탑 방패 때릴 거예요. 미드 네. 때를 때리고 네. 있네요 지금요. 가드 밟는데. 내가 빠지면 죽어야지. 네. 그렇죠. 나 이 정도만 이제 네. 움직여도 되지. 그라가스 대사가 생각나요. 네. 제로스. 11. 그렇죠.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요. 결과가 좋았어요. 아니 그렇죠. 결과가 좋죠. 자, 이번에 붙는데요. 일단 짜리 한번 보이고. 확실히 빨리 모인 쪽 현재는 지토. 도가. 자, 우와. 팔레트. 이러면 팔레트. 바텀 공짜. 팔레트. 바텀 공짜. 진짜 슈퍼 플레이. 계속 이득 다른 팀하고 약간 판단 견적이 다르다. 네. 근데. 자, 도망가는 도망가면 요 앞으로 왔네. 와, 아, 공화의 돌자는 이럴 때 됐다. 지금 난리야. 와, 저기 응원하고 싶네요. 진짜 만약에 제가 베트남 사람이었어요. 노래가. 수학 스탠스는 가져갔겠지만. 네. 착착. 하지만. G2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급한 겁니다. 이것도 기습할 때 지금 렉사이 괴물이에요. 먼저 봤거든요. 지금 꼬리치기 막 하면은 이거 견적이 나오나요? 쫓아 전멸을 쫓아갔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실코 네. 실코 네. 이제 돌아 열어주고 공호의 전멸을 마친 네. 원더의 가슴팍을 멜리오다스 702 우와 팔레트에 갈려주고 또 봤습니다. 그냥 들어갑니다. 적진으로 미치마크 차! 무신 제로스! 솔로킬 머신 제로스! 공자일로 만들었습니다. 제로스의 무력이 터져요. 네. 타워 깨고 진짜. 체크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완전 터졌어요. 네, 그리고 혼자 들어가요. 이코 혼자 들어가요. 네. 싸우는데 우리도 껴야지. 네, 팔레도 주고 네, 다들 싸우는데 다 와. 그렇죠. 멜리오다스가 왔다. 멜리오다스 빅파이브가 다릅니다. 공부 또 밟아요. 이거 착착 네, 또 밟아요 네. 지금. 캠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속도가. 댄스 포탑을킬 리미트 해제. 네, 그렇죠. 와, 망고이드 여기, 돌파. 그렇죠. 여기는 이후에 네. 그거 뭐죠? 망고이드 돌파. 무지한 고속도로 그거죠. 그렇죠. FW 역전패였거든요. 진짜 아쉬운 경기이다.
하나하나 있었는데 이번엔 이기는 그렇죠. 걸로 끝낼 네. 수 있습니다. 두 경기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 한 경기는 가져갈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었던 걸 네. 이 경기에서 좀 풀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경 다 쓰고 그리고 네. 8사 딜체가 네. 이제 앞으로 들어갑니다. 진홍동을 해야 돼 블랙! 돌렸어요! 네. 끝까지 싸우며 끝까지 싸우며 깼어! 아직 공의 결제는 11시! 멜리오다스까지 와요. 멜리오다스까지 와요. 거기서 나와. 근데 데미지를 실패. 와. 천만 다행이죠. 네. 핑을 한번 해야 뭐 폭도 나오는 건 한번 죽여놔야 그 다음에 뭐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한번 죽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 충격한. 이리 와. 이리 와. 전멸 없는 거 알지? 전멸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무슨 정글러가 나올 것 같은 위치에서 우리 하나가 나와서 그렇죠. 바로. 템 빠르고 대지도 먹었는 상태. 네. 덤빌 수 있나? 이게 강타 스틸의 변수가 안에 들어가서 블루가 먹었고요. 마이 타이밍이 네. 이제 목숨을 좀 더 가져가 볼까? 자, 폭주. 너무 자극했고요. 상대가 바로 먹었다 그래서 지초가 열받아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이 네. 아니고 지금. 자, 누구 쪽으로 들어가죠? 원더. 멜로 들어갔어요. 멜리오다스 지금 체력 관리가 너무 안 되긴 한데. 바로 그건 이거 어쨌든 남은 없거든요. 그런 생각이 일단 야코스가 죽어야 돼요. 네. 죽고 나서 빙. 네. 자. 자, 캡스 죽고 예. 더블 캐. 잘 싸우는 거 같거든요. 현재 3대2. 네. 우와, 대단히 싸웠는데요. 야코스에게 팔이 깔린 느낌이 그렇죠. 있었죠. 멜리오다스가 과했고 반대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펑부도 여기서 약간 조금 제동이 걸린 속도를 약간 줄였습니다. 바로 끝났고요. 예. 속도 카메라 이런 것처럼 좀 네. 약간 좀 제동을 걸고 있어요. 들어왔어요? 충격만 이상하지 않죠? 근데 이러면은 캡스! 캡스! 캡스가 지지대 만들어주려다가 부분이 한가지 충격파 거의 왔어요. 네. 충격파 이제 왔어요. 아 그러네요? 네, 봐야 돼요. 그리고 펑구는 무리야? 50여 초. 사실 웬만하면 그러니까 팀명 가리고 이 경기 보잖아요. 네. 누가 하나 끊기고 그러면 또 얘기가 자꾸 나왔고요. 약간 흩어져 있는 상태라서 네. 헬퍼 옆에 있긴 합니다. 네. 나올 근데 두 명이 걸리는 건 진짜 네. 헬퍼일지 흩어져 있거든요. 네. 최대한 빠지면서 다시 그러면 꼬이는 네. 구도로 다시 네. 다시 뭐였죠? 들어갔더니 왔어. 소천사예요. 네. 피코로도 왔고 위에서 캡스가 누가요? 피코로! 캡스도 누가요? 피코로 캡 피코로 서로 죽고요. 그리고 교환되는 구도면 머릿수는 2대1 머릿수는 2대1 고속전투 네. 양코스 고속전투? 양코스 자 지켜봐라 없어요. 네. 그러면 웬만하면 이건 뭐 그냥 갑죠. 선수 입장에서 정말 고무적인 게 자 추격 전멸 네. 한 번만 넘어가면 왕창 와요. 또 동료들이 공격을 흘려내는 거죠. 흘려낸 거죠. 흘려내고 네. 탑이 지금 아칼리 탑 다시? 그냥 미는 것도 괜찮을 네. 것 같은데 아칼리가 싸우러 오죠. 싸우죠. 아, 되면 싸우러 와요. 제가 왔으니까 포포니까 끝날 때 2만 골드 돌파 직전 돌파! 2만 돌파! 네. 골드미트 다시 한번 해제! 2만을! 31분에 네. 31킬로 압승! GG! 내가 일킬이네요! 네. 내가 이렇게 31분에 31킬로! 내가 군당이지! 네. 우리가 군당이지! 인게임 플레이로 풍부가 G2를 찍어 누른 거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